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새벽이라 갖고 목이 좀 잠겼군요. 오늘은 9번째 30분 챌린지를 하러 여기는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 두둥타. 제주도에 배스 낚시할 곳을 찾아보니까 진짜 몇 군데가 안 나오더라고요. 제가 찾아본 데만 세 군데 정도 나오던데 그 중에서 제가 지도로 보고 마음에 드는 곳에 왔어요. 옆에 완전 제주제주스러운 나무도 있어요. 오늘도 제가 낚은 모든 고기의 총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. 5g 단위입니다. 5g 단위. 아, 제주배스 꼭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얼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여러분, 정말 제주도 느낌이 이 저수지에도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. 특히 나무들. 이 나무 되게 예쁘죠? 그리고 야자수 비스무리하게 생긴, 바나나나무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. 한동안 있던 장마가 이제 지나가서 그런지 먹구름도 완전 거치고 예쁩니다. 테크를 2개 준비했는데요. 한 개를 스피너베이트로 교체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근두근 합니다, 여러분. 제주도 배스는 한 번도 못 잡아봤으니까. 자, 여러분. 오늘 제주도 30분 챌린지 두 가지 태클. 한 개는 스피너베이트고요. 하나는 지그헤드입니다. 두근두근두근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먼저 생파 처음 오는 필드 웨이크하다 보니까 못 잡으면 어쩌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보니까 물에 녹조가 좀 심해가지고 여기 말고 제 방 쪽 맞은편 쪽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동해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 방 쪽으로 와봤습니다. 여도 녹조가 좀 있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. 해봐야죠. 현재 시간은 6시 57분입니다. 58분으로 바뀌었어요. 1분도 초중하니까. 자, 30분 타이머 맞추고 스타트. 저의 첫 선택은 요 스피너베이트와 지그헤드 둘 중에 지그헤드로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부터 먼저 하고 했어야 됐는데. 엄청나게 소리 내고 싶은데 옆에 지금 민가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이른 시간이라서 조용히 말하는데요, 여러분. 여러분, 제주도 뵀습니다. 아니지? 여러분, 이 녀석의 무게를 맞춰주세요. 뿅! 여러분, 한 마리 잡고 현재 시간은 이렇습니다. 5분 만에 잡았어요. 이제 여러분, 이제 한숨이 놓이네요.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주도 배스 못 보면 어쩌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. 자,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수산지라는 저수지예요. 아까 거랑 또 여랑 또 다르고 또 저수지는 한 저수지인데 옮기니까 또 필드가 다른 느낌이에요. 아, 비행기 날아간다. 저기서 내 보이나? Nope.
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딱 한 마리만, 딱 한 마리만, 제주도에서 한 마리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, 또 사람 욕심이 한 마리 보니까 한 마리만 더 보고 싶네요. 이 조수지가 여러 가지의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19분 정도 남았는데 조수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낚시를 계속 해볼게요. 왜냐하면 제주도까지 왔으니까. 자 여러분, 아까 전에 예쁜 나무 있는 데로 다시 왔어요. 아 지금 15분 가량 남았습니다. 자 요 라인 쪽을 한번 공략해 볼게요. 자 살짝 콤 들어가서 어? 휘파람 부는 것 같아요, 새가. 아, 여러분, 비행기. 이럴 때가 아니죠, 지금. 자꾸 30분이라는 걸 깜빡하고. 어, 아니! 방금 자네 입질이었나? 안 되겠어. 정신 차려야겠습니다. 스피너 베이트로. 여러분 여기 필드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지금 제 맞은편에 노란색 꽃이 있어요.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제 앞에 있는 나무가 엄청 멋있어요. 니는 그거 좀에 있어래. 한 마리만 더 나왔나? 환청이 들려. 물소리가 난 것 같은데? 이짝에? 이렇게 풀 옆을 다 지나오면 풀 속에 숨어있던 베스가 나와야 된대요. 이렇게 풀 옆을 풀 속을 이렇게 딱 지나올 때 아 깜짝이야!